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생기로 넘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하시고 사랑하신 것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영을 맑게 하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어서 깨끗이 회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맑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계시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령님 친히 임재하셔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은 101년째 되는 3.1절을 이 3월 달에 12.1절이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가적인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나면 우리가 이 시대와 그리고 그 날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조명해서 나는 오늘 그러면 뭐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역사 속의 교훈을 받고 말씀 속의 교훈을 받고 또는 이 시대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어서 오늘 3.1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1919년 기미 독립 만세를 불러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독립의 정신으로 각성하는 이런 때가 있었는데 참으로 암담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거의 그와 비슷한 10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 조국의 현실 또는 이 시대의 종말적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레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선이 이시 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1800년대부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건 아니고 이조는 약 한 4,50년 걸려서 망했고요. 예를 들어서 유대나라는 한 25년 그보다 더 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BC 610년부터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지면서부터 유대나라가 멸망의 그늘 속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24년 걸려서 유대나라가 멸망했어요. 이시 조선은 4,50년 걸려서 멸망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4,50년도 아니고 25년도 아니고 나는 한 10년 걸릴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망하려면 한 10년은 걸리겠다. 옛날보다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데 이 시대를 보건대 3년 지나니까 거의 망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정치적인 견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저와 여러분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조 시대에 멸망할 수 있었던
그 시대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는 1863년에 철종에 이어서 26대 고종이 등극하게 됩니다. 즉위하게 되는데 즉위할 때 나이가 11살이었습니다. 그 11살이 쉽게 말하면 철부지 11살이 무슨 왕의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렴청정해야 되는데 바로 누가 하냐면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하게 되죠. 대원군은 원래 왕의 아버지가 왕을 해서 세습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조 시대만 해도 한 네 사람의 대원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왕의 아버지가 왕이어야 되는데 왕이 아닌 사람이 될 때에 왕이 됐을 때에 그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고종의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흥선대원군인데 이 흥선대원군이 11살짜리 고종을 뒤에서 이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고종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지만 앉아있기에는 왕좌에 앉아있어도 모든 해야 될 말을 뒤에서 다 일러주니까 사실 누가 왕의 노릇을 하냐면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가 그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868년, 63년에 이제 고종이 되고 1868년에 병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병인 박해는 천주교도들을 약 1만 명 가까이, 8천 명 정도 이제 흥선대원군이 죽여요. 고종의 이름이지만 사실은 흥선대원군이 죽여요. 그런데 왜 이 병인 박해가 있었냐면 흥선대원군은 러시아가 자꾸 우리 조선 쪽으로 세력을 뻗쳐오니까 러시아를 막을까 해서 불란서 선교사들이 그때 이미 포교돼서 이제 우리 천주교도들이 상당히 있을 때니까 이 불란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불란서의 군대를 힘입어서 이 러시아를 방어할 목적으로 선교사들이 9명이 와 있었는데 9명 선교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불란서 군대가 좀 와서 강력한 힘으로 좀 막아주면 어떻겠냐. 전쟁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좀 와서 있어도 힘이 될 것 같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우리는 선교하러 왔지 이렇게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미 아시아에서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그런 선교사들이 정치에 개입했다가 잘못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교훈을 받아서 그걸 안 하려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돕지도 못하는 것들이 와서 이렇게 성가시게 하냐. 그리고 선교사들을 6명을 죽였어요. 불란서 선교사. 그리고 천주교도들을 약 8,000명, 많게는 1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이 병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불란서 본국에서 그때 이제 이미 세계 열강들은 이 동남아시아에 와서 세력을 뻗치고 있을 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프랑스 함대가 있었는데 이 프랑스 함대에서 이것을 듣고 본국과 연락해서 한국으로 쉽게 말하면 자국의 선교사를 죽이고 천주교도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보복하려고 함대가 오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뉴스를 듣고 영국의 토마스 목사가 중국에 와 있다가 한국에 관심이 생겨서 내가 이때 찬스구나 내가 가야지 하고 프랑스 함대의 통역관으로 자처했어요. 여기 한두 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좀 지리도 알고
문화도 좀 아니까 자기가 안내하면서 통역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통역을 해서 오기로 돼 있어요. 바로 떠나기 며칠 전, 한국으로 오기 며칠 전 불란서 함대가 베트남으로 갔어요. 월남으로 갔어요. 네, 왜냐하면 월남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으로 오려고 하던 함대, 불란서 함대가 거리 갔어요. 그래서 못 오게 됐어요. 그런데 소문을 하니까 이 토마스 목사가 소문을 들으니까 마침 상해에서 한국에 상선이 하나 가는데 간다는 뉴스를 듣고 거기에 내가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게 제네럴 샤만호입니다. 미국 배인데 그 배를 타고 통역관으로 해서 지금 꿈에 부풀어서 선교하려고 그 배를 타고 왔어요. 그때 서구의 열강들은 이 동남아시아의 힘없는 국가들에게 통상을 하자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통상을 하면 이제 수지 맞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상하려고 우리 미국 배가 좋은 것 같아 팔고 그러면 이제 안 보던 거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비싼 값으로 팔고 여기에서 또 헐값인 것을 사갖고 가면 또 저쪽에 가서 비싼 값을 팔고 이렇게 통상하려고 배가 오는데 그 배를 타고 토마스 목사가 왔는데 이제 우리 조선에서는 흥선대원군은 불란서 선교사를 죽였기 때문에 그 천주교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불란서 함대가 온다는 정보는 들었어요. 그런데 배가 한 대 오니까 불란서 함대인지 미국 함대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불란서 함대인 줄 알고 우리 이제 저거 받아들이면 죽겠다.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내려오게 방어하게 됩니다. 네. 바로 거기에서 이제 불태워서 그 배를 못 내려오게 하고 죽이게 되는데 불태워 이제 선원들도 다 죽는데 토마스 목사는 진흙벌로 나와서 이제 성경을 뿌리고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1871년에 이제 신미 양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68년에 일어난 미국 상선을 불지르고 선원들을 다 죽인 일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우리 상선을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을 상인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가서 손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미국 측에서 함대가 왔습니다. 미국 측에서 함대가 왔는데 흥선대원군은 국민을 선동해서 이 불란서나 미국이나 이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우리를 착취하러 온 것이다 해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선동을 받아가지고 이 함대 다섯을 죽을 힘을 다해서 대첩해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 한국이 조선이. 네. 그러니까 국민들 가운데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이 인기가 좋아졌어요. 누구 인기가 좋아졌을까요? 고종의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국민이 모두 흥선대원군이 지금 정치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지금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인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갑자기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잠깐 뉴스 어떤 거 보니까 우리 그 베트남에서 그 월남에서 박항서 때문에 얼마나 우리 좋아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또 갑자기 바꿔져가지고 이 월남 청년 젊은이들이 우리 막 한국을 엄청 지금 또 나쁜 나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좋았다가 그 다음날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세상에서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네. 정치가 우리에게,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진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무슨 인기 얻으려고 하고 무슨 뭐 인기가 좋을 때 뭐 대단한 줄 알고, 그건 다 착각이에요. 네.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온 나라에서 너무나도 좋아해서요. 네. 그냥 그 사람 기념비를 세우고 그 사람의 예, 그 이름도 흥선대원군이라고 안 하고, 예, 그, 예, 대로라고 했는데, 그 말은 중국말로 하라면, 말하면 따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대선생이라, 예, 그런 뜻인데, 이런 이 존칭어를 받으면서까지 대단한 인기를 흥선대원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그 군함이 왔지만, 미국 군함이 왔지만 이겨서 이제 이 조선이 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1876년에 강화도에서 조일 강화 조약을 맺는데, 아주 불평등 조약, 우리가 아주 불리한 그런 조약을 강화도에서 일본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일본은 우리나라를 얕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의 심장부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오군란은 군인들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지켜야 될 군인이 난동 부렸으면 나라가 어느 만큼 왔다는 것입니까? 네. 나라가 지금 갈 때까지 다 갔다는 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김옥균, 서재필 이런 분들이, 예,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화해야지 쇄국정책,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는 우리나라가 절대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강력 극단적으로 주장하던 사람들이 갑신정변을,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김옥균 씨 같은 분은 아주 똑똑한 정치가였는데, 그 처갓집 식구들 또 외갓댁 식구들이 전부 다 그 민씨들이에요. 근데 그 민씨들이 강력히 이걸 급진적으로 진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 씨가 이제 실패하고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상해로 갔다가 이제 상해에서 자객한테 비명의 인생을 마치게 되죠. 서재필 씨는 그대로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1895년 1년 동안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그 녹두자 전봉준, 예,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네. 전봉준, 예, 그게 뭔 난이죠? 동학난. 네, 전봉준의 동학난이 그때 일어납니다. 네. 그 다음에 동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네. 또 뿐만 아니라 1894년 같은 날 갑오경장이 일어납니다. 갑오경장. 그래서 이런 난리들이 이 국내에서 일어나니까 도무지 나라로서 규격을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흥선대원군이 얼마 동안 섭정을 하냐면 10년 동안 해요. 그러니까 21살 때까지 하는 거예요. 21살 때에 이제 고종이 비로소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 정치를 혼자 그때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지금 제가 이 얘기 열거한 이런 난세들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고종과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힘의 대결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대결 국면으로 가면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냐? 영혼이 나의 육체를 리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 육체가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강해야만 내 영이 내 육체의 삶을, 내 사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역사는,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선생이에요.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권력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조 마렵의 우리나라의 비극이었어요. 이것이 심화되니까 이제 1907년 고종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판도로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측근들과 함께, 대신들과 함께 상의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이시조선 문 닫고, 자기가 왕이지만 이제는 내가 이시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 국호를 바꾸고 대한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이 아니고 황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종 황제가 한 것은 지금 이 왕정체제를 바꾸어서 새로운 진보 세력, 이 진보의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보.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둘로 지금 싸우잖아요. 진보 세력과 우파 세력이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것이 좋은가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우파는 좋고 진보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진보도, 잘못된 진보는 나쁜 것이고, 우파도 잘못된 우파는 나쁜 거예요. 네. 흥선대원군은 쉽게 말하면 우파예요. 우파는 뭐냐면 수구 세력이야. 우파라고 하는 것이 전통과 전례와 과거를 존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우파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구 세력이야. 그래서 젊은이들이 진보가 우파를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수구? 꼴통이라 그러는 거죠. 네. 꼴통. 네. 그래서 우파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진보라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진보도 어느 때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 또 보수도 우리가 어느 때는 필요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에서는 보수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진보해야 돼. 이게 아이러니예요. 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살면 정말 복음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새로운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옛날 것을 가지고 그 패턴으로 살아가면 새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돼. 날마다 갱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보가 필요한 거예요. 삶에는 진보가 필요한데요. 신앙을 지키는데 기본에 있어서는 보수해야 된다.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두 날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균형이 맞아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1907년에 대한제국을 선언했어요. 대한제국을 선언하고 나니까 그래서 황제라고 그랬어요. 그 황제가 되면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치를
예,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각제. 그래서 총리로 하여금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고 자기는 뒤에서 이제 황제로서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 쇄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사실은 진보적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종이 나가니까 이것을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죠.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일들을 모두 그 사건의 밑바닥에는 그 두 사상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종은 신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캐도릭 신자들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고종의 생각이에요. 진보적이죠. 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네? 외척들이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죠. 모든 사건들의 밑바닥에는 이 대립 정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07년 대한제국을 선언하고 나니까 일제가 아랫목까지 들어왔는데 일제가 일본 사람들이 압력을 고종 황제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황제에서 내려와라. 네. 금방 대한제국 선포했는데 네, 금방 또 내려오래. 그러면 누가 올라가야 돼요? 아들이 올라가야죠. 황제나 왕이나 네, 세습이니까. 그래서 순종이 올라갑니다. 순종. 그래서 2대가 순종이에요. 1대 황제는 네, 고종이에요. 근데 몇 달 못하고 11월 달에 이제 양위하게 됩니다. 순종이 1907년 딱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압력이 들어와요? 네. 내선 일체. 예? 이 일본과 조선이 하나 한 몸이다. 그러니까 병합하자. 그게 한일 합병이죠. 한일 합병하자고 계속 압력이 들어와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냐? 우리 대신들을 통해서 들어와요. 네. 일본 사람은 뒤에 있고 대신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권세가 생기면 반드시 거기 줄 서는 자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목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목표할 때도요 교인들이 자꾸 나란히 있으려 그래요. 네. 그런데 목표하면서 내가 계속 힘들었던 것이 그 나란히 못 쓰게 하는 것이 그것이 힘든 거예요. 네. 나란히를 쓰도록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끼리 싸움하고 마지막은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서로 충성하려 그래. 네. 제가 목회할 때 이제 지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예, 나가고 이렇게 대개 나가요. 외국은 내가 한 서너 번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나가도 뭐 왜 나가냐 예, 목회할 때는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 다니면 공항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 것을 서로 하려고 그래. 그 처음에는 내가 철이 안 들었을 때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예, 이제 이 사람 시켰다가 저 사람 시켰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가만 놔두면 이거 나를 위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문제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 끊어가지고 이제 내가 스스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외국 갈 때도 이 버스 생겨서 버스 타고 다녔어요. 네. 그전에는 다 케네디까지 데려다 주고요. 뉴욕까지 다 국내는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어느 때부터는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려고 그래요. 그 인간이라는 것은 목사가 권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세로 하는 거야. 네. 무슨, 물론 영적 권세가 있지. 그러나 세상의 구도처럼 그런 권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줄을 세워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육체적 신앙이에요. 영적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오직 주만 제일로 생각해야지 목사를 제일로 생각하는 것을 만족하기 시작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을 누가 말려야 되느냐? 목사가 말려야 돼요. 제가 뉴욕에 큰 교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러더니 첫날 수요일부터 주일날까지 하자고 그래서
보통 금요일부터 하는데 수요일 날 기왕에 예배 있으니까 수요일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갔어요. 그 예배 끝나 수요일 날 집회를 끝나고 첫날 밤에 끝나고 오피스에 있으니까 가자 말을 안 해. 목사님이 나는 빨리 설교 끝나면 호텔 가서 옷 벗고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앉혀놓고 30분이 지나가도 말도 안 하고 가자 말도 안 하고 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30분 동안 사무실에 앉혀놔요. 그런데 말이 30분이지 그 순간에 30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말을 안 하니까 나도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30분이 지나서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나갔더니요. 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좌우로 장로들이요. 쫙 좌우로 서가지고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영 이게 맞지 않아. 정서가. 어디 미국에서 그런 정서가 맞습니까? 한국에는 더러 그런 데가 있어요. 순복음교회 같은데 큰 교회 가면 그런 것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장로들이 배꼽 인사 다 이렇게 예? 하는 정서가 맞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주 예,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밥 먹으러 가면 예를 들어서 누가 밥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같이 와서 밥도 사고. 근데 밥 사는 사람도 없고 또 나보고 기도는 하라 그러면서 누가 밥 산단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사는지 어쩌는지 그냥 밥만 먹고 둘이 또 그나마 또 말도 잘 안 해. 예, 뭐 많이 드십시오. 그냥 그 말이나 하지 다른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까지 아유 내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보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점심 때부터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말을 하길래 아니 왜 지금까지는 말 안 했냐고 이제 입이 터졌으니까 나도 또 물었지.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 28년째 있는데요. 전도사 때부터 있어가지고 28년째 있는데 합동치교회야 그 교회. 타교단 목사는 목사님이 최초로 왔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이거 핀트가 안 맞으면 어쩔까. 내가 응급결의 목사님은 누가 추천해서 모시기는 했는데 아, 나하고 안 맞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내가 아주 긴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긴장 풀어진 거예요? 네. 그 오늘 아침 새벽까지 들어보니까 별로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입이 열렸으니까. 네. 끝나고 오면서 내가 보니까 장로님들이 인사하던데요. 그거 그들은 그들 가운데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 영광급 또는 뭐 소장급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스타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배운 습성이니 그거 못하게 하십시오. 목사님이 못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고 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시키던 왕초 장로님이 그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 목사님은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예, 네. 나중에 이제 그러더라고. 그때. 예, 네. 이제 그 뒤에 내가 또 한 번 집회 갔었어요. 그래서 두 번 갔었는데, 그래서 몇 년이 지났죠. 그때 목사님이 날 보고 그걸 말리려고 그랬는데, 왜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신을 너무 도에 지나치게 위하면 그건 인간적이지. 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주님을 그렇게 섬기도록 당신이 리드했어야지 그것을 가만히 받고 있는 것은 아니 나도 못하게 했죠. 아니 말로 못하게 아니라 아예 못하게 딱 끊었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더니 그분이 그냥 모든 문제의 핵심을 그분이 건져 올리니까 그냥 고구마처럼 다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 그러냐면 성도들이 육체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데 익숙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육체적으로 자꾸 훈련되어 있는 그런 습성과 패턴을 영적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걸 가만히 놔두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흥선대원군이나 고종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면 둘이 상의해서 대립하지 말고 둘이 상의해서 이렇게 하자든지 이것은 이렇게 하자든지 수구 것도 어느 때는 필요하고 진보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조선이 망할 이유가 없지. 네. 근데 완전히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병을 하죠. 그런데 이 합병을 할 때 순종이 이제 황제니까 나는 사인 못 한다. 그리고 그 도장이 뭐예요? 어인인가? 예, 어인을 순종의 와이프가, 첫째 와이프는 일찍 돌아가시고 둘째 와이프가 황후가 치마 속에다가 그것을 감추고 병풍 뒤에 이 얘기하고 있는 왕하고 황제하고 신하들하고 이 얘기하고 있는 병풍 뒤에서 그것을 감추고 발발 떨고 있었는데 그 병풍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자기 숙부야. 예, 황후의 숙부,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그거 내놔. 그래가지고 그것을 뺏어서 인을 찍었는데요. 순종은 절대 안 찍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찍었어요. 가져와서도 안 찍었어요. 누가 찍었냐? 이완용이가 찍었어요. 그래서 이완용이가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궁중 안에 있는 사건을 어떻게 알았느냐? 1926년에 순종은 돌아가시고 그 부인은 젊은 부인이었거든요. 그 부인은 이 196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1966년이니까 목사님 학생 되죠. 네. 1966년에 그 순종의 황후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순종의 유언을 그때 얘기했어요. 유언이 뭐냐? 짐은 온 세상에 내가 도장 찍지 아니했다는 것을 밝혀라. 나는 우리나라와 백성을 사랑해서 절대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넘길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도적이 와서, 이완용이가 도적이지, 도적이 와서 찍었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원상복귀가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순종이 이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 말대로 우리 원상 복구 됐잖아요. 네. 우리가 찾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이조가 이제 완전히 대한 지역까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 합병이 되고 1919년에 만세 기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교훈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건들은요, 모든 영적인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되면 육적으로는 다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육적인 것으로 해답을 얻어가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해답은 영적인 데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대답이 있어요. 네, 믿음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오면 과학, 상식, 이성 이런 것이 발달해요. 계몽주의 이후에 우리 인간이 뭐를 우상처럼 생각했냐면 이 이성, 그 다음에 과학, 상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 신앙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온 것이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네, 계몽주의의 산물이 하나님 위주로, 말씀 위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우리는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이성으로 상식으로 네, 살아가요. 자, 지금 현세를 보시죠. 지금 이 연병이에요. 이게 연병. 지금 일어난 우한 폐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 전염병 아닙니까? 예, 전한다는 것은 이제 전달한다는 것이고 전해진다는 것이고 전자만 빼면 연병이에요. 네, 다른 말로는 또 역병이죠. 그런데 이 전염병 때문에 연병 때문에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요. 네. 그러면 그것은 영적인 해답입니까? 육적인 해답입니까? 육적인 해답인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 말을 이성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는 그 말이 옳아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드려야 되고 언제나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때도 예배드렸잖아요. 네, 환난이 와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고난이 와도 네, 죽을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드리지 말라고 온 백성을 위해서 드리지 말라고 하면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렇다 하고 예배를 안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또 아, 저분은 드리는구나 또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되는데 안 드리는 목사가 드리는 목사를 또 욕하고 있어. 네, 지금 한국에서 이 교회가 투표로 갈라졌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현실이 바로 하나의 for example이라는 거예요. 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그래서 대답을 거기서 찾아야지 무슨 대통령 말도 안 되고 영웅 말도 안 되고 열사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요, 용서하십시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하는 이유는 무슨 내가 그분하고 무슨 싸운 적도 없고 내가 그분에게 귀싸대기 맞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손해 본 적도 없고 나도 끼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 정치는 잘하는 사람도 잘못할 수 있어요. 네, 잘못하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싫어하냐? 여러분이 안 물어보니까 내가 스스로 물어보지. 네, 왜 싫어하냐? 공산당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공산당은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공산당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네, 그 다른 것은 뭐 세 발의 피예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이후에 지난번 촛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 촛불이 일어났을 때부터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민이 딱 이념적으로 갈라진 것은 동란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야, 이건 비극이다. 그 동란 때 이념이 딱 갈라지니까 뭔 일이 생겼어요? 6.25 전쟁이 났죠. 네. 그게 6.25 전쟁의 결과예요. 네. 그 와중에서 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역사고 은혜였고 그때 사용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 네. 그런데 그 이념적으로 우리가 딱 분열되니까 온 것이 뭐냐? 6.25 동란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남한이 다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왔던 거예요. 왜? 이미 이념적으로 그쪽 편이 많으니까. 여순반란 사건, 제주도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사건이거든요. 제가요, 원래 출신이 제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라요. 제가, 그, 저,
좌파 성향이에요. 좌파. 제가 원래 또 좌파였어요. 네. 좌파도 그냥 시시한 좌파가 아니고 아주 열심히 있는 좌파였어요. 김대중 씨 팬이었어요. 김대중 씨의 오른팔과 같은 유종근 씨라고 있어요. 네, IMF를 수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 유종근 씨를 김대중 씨하고 매치해 준 분이 네, 한 사람이 저예요. 네. 그래가지고 통역하다가 이제 같이 정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완전 좌파입니다. 네. 그냥 좌파가 아니고. 그런데요, 내가 전향했어요. 네. 그런데 언제 전향했냐? 네. 그 서해 바다에서 북한 함정하고 우리 함정하고 부딪혔다가 그냥 사거리 쏘아가지고 우리 해군들이 죽었어요. 예, 그때는 예, 절대 총질은 하지 말고 싸우는 안이 있더라도 총질은 하지 말라고 우리 전략 수칙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배로 밀어내려고 하도 일이 오니까 월선에서 오니까 우리 경비정이 가서 밀어내려고 막 배로 부딪혀서 이제 우리 배가 크니까 밀어내려고 가서 딱 붙었어요. 저쪽도 총 안 쏘기로 된 걸 다 알아. 저쪽도 이쪽도 다 알고 우리는 국방부에서 받았고 저쪽에는 간첩들한테 받았고 그래서 총 우리가 안 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 올라왔고 우리도 갑판 위로 다 올라와서 양쪽이 그래갖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나는 놈이 그냥 총으로 기관포로 그냥 쏘니까 무방비 상태로 우리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부상당해가지고 예, 다시 응사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도 피해가 많이 있었지만 내가 그때에 전향했습니다. 네. 내가 김대중 대통령을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역사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고 경험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익숙하냐? 보는 것과 당하는 것과 현실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 보이는 대로 보이지만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당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걸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정의한 것이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안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믿고 나가는 거죠. 네. 이것이 해답의 원리다. 네. 제가 이제 조금만 얘기하고 그냥 마치려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기도 순서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필라델피아의 불씨구만요. 불씨. 네. 이게 우리가 몇 번 안 모였어도 여러분들이 예, 복음의 불씨고 네.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고 성령의 불씨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 불씨가 불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불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역사가 우리에게 레슨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역사의 소리를 듣고 역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레슨을 받지 못하면 성경 보나 마나 세상을 사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봐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동안 살아온 목회한 또 선교사로 갔다 와서 또 여기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하고 거기가 아주 제가 있는 트렌턴이 수확한 시골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목회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네. 기적으로 꽉 찼어요. 기적으로. 네. 저를 보고 지난번에 어디서
와서 간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증은 다 할 수가 없고 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정말 교회 건축하는 것도 기적이고 땅을 사는 것도 기적이고 제가 이 교회에 온 것도 기적이고 네.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네. 기적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허가 나는 것도 기적. 우리가 작정하고 예를 들어서 30일 작정하고 예, 저기 예, 씌워 나오도록 기도했는데 딱 30일 되니까 그냥 약속한 듯이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냥 교과서 같이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해방과 자유입니다. 해방과 자유는 성경 안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출애굽기의 역사가 해방과 자유 아니에요? 네. 구원의 역사, 예수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뭐예요? 해방과 자유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의 역사도 해방과 자유, 구원의 역사도 해방과 자유.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는 자유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뭔데? 우리는 영적으로 옛날에는 다 죄의 종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해방과 자유는요 같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예요. 한쪽은 해방이고 한쪽은 자유예요. 네. 동전의 양립하고 똑같은 것이죠. 네. 이 해방은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냐? 해방은 떠나가는 데 의미가 있어요. 떠나는 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집트를 떠나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 떠나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네가 데리고 떠나라. 모세가 그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순수히 가라고 안 하죠. 열 번까지 안 가죠. 마지막 재앙 때 가라고 그래요. 마지막 재앙 때 호들갑 놀래가지고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 자리를 이 이집트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네. 못 떠나게 하더니 떠나라 그랬어요. 그럼 해방은 뭐냐? 떠나는 것이 해방이에요. 죄를 떠나는 것이 해방이에요. 죄를 떠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네. 회개는 두 개예요. 하나는 뉘우치는 거고요. 네. 개는 새롭게 가는 거예요. 고쳐가지고. 네. 회만 있어도 안 돼. 혼자 앉아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것은 회만 한 거지. 회만 먹은 거지. 개는 안 한 거예요. 네. 개는 안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회개와 동시에 두 개가 필요한데 개가 필요해. 새롭게 개선해서 개과 천선해서 살아라. 그래서 해방의 의미는 이 바로 떠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떠나는 게, 새 길로 떠나는 데. 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행동으로 되지 사고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방은 뭐냐? 내가 죄의 자리에 빠져 있다가 거기에서 기어 나와서 자리에 옮기는 거예요. 신분을 옮기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이것이 해방의 의미가 있다. 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그 스타일로 하면 안 돼요. 네. 항상 그 스타일을 벗어나서 새롭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네. 어제 것은 벌써 옛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영감으로 날마다 새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그렇게도 길이 많아요? 하나님의 길과 카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10개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 길과 카드는요, 인류 역사에 옛날부터 앞으로 있을 인류의 머리 숫자보다도 더 많아요. 네. 하나님의 묘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네. 정말 신묘막측한 길과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해방을 얻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해방을 얻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3.1절이 뭐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독립해야지 그랬습니까? 네. 파고다 공원으로 달려가고 길거리로 달려나가고 총을 맞을지라도 달려나가서 막 외친 행동이 3.1운동이에요. 네, 앉아있었던 것은 3.1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운동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은 어떻게 해서 왔냐? 운동을 통해서 왔다. 네, 운동이라는 건 뭐냐? 행동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믿음의 생활할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신앙 생활할 때 예, 관념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행동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유는 무엇인가? 자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인간이 인간 되는 본질이 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신학적으로 free will, 예, 자유의지라고 하죠. 네. 우리 인간이 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우리가 잘하면 그것은 뭐예요? 로봇이죠. 네. 근데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 인간이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잘 키발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굳건히 해서 이것을 굳건히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이 자유를 뺏기면 종이니까. 네. 내가 인간 너의 본질이 자유니까 이 자유를 뺏기지 마라.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가 자유를 해방을 얻으면 자유가 저절로 오는 것인데요. 이 자유는 인간 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나 인간의 본질을 깨트리려고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안 쉬고 하는 작업이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네.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안 되고 비인간화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 같은 인간, 돼지 같은 인간, 욕심꾸러기는 저 돼지 같은 인간 그러잖아요. 예? 술 자꾸 먹으면 뭐 같은 인간, 개 같은 인간 그러잖아요. 네,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단이 와서 말씀 안에 자유를 빼앗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아가면 비인간화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비인간화된 인간을 인간화시키려고 오신 분. 네, 자유케 하시려고. 잃어버린 자유, 사단이 빼앗아갔던 이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얻어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진실해야 되고, 그래서 정직해야 되고,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퓨리디안 신앙을 가져야 된다. 왜 퓨리탄입니까? 퓨리디안 신앙을 가졌어요. 네. 원래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성공회에서 예, 기인해서 나온 말 아닙니까? 영국 성공회는 캐드릭에서는 나왔어요. 캐드릭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그 성공회가 카인드가 개신교입니다. 그죠? 개신교인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모든 형식은 캐드릭이야.
교리는 개신교야. 캐도릭에서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성도들이 아니 개신교로 바꾸려면 껍데기도 속도 다 바꿔야지 왜 속은 바꾸고 껍데기는 안 바꿨냐 하고 국왕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죽이는 거야. 그래서 네덜란드로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도망갔는데요, 옛날은 지금 같은 국경의식이 없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가니까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에 부흥해가지고 국가적인 부흥이 와가지고요 세계 무역의 50%를 네덜란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역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부자도 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잘 됐으니까 다시 가서 영국 가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영국에 다시 들어가서. 그랬더니 아직도 안 변했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배를 구입해서 온 것이 메이플라워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사람들을 우리는 퓨리탄이라고 해요. 그 퓨리탄은 퓨리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세상은 부패했어도 교회는 부패했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나 혼자 독야청청 청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다. 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것을 잊어버리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비인간이.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써야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목사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인터넷 방송 김 목사님과 우리 불씨들이 함께 이 일에 협력해서 정말 우리 필라 지역 그리고 온 세계에 작은 불씨로 온 세상을 불태울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잘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